이제 초등생활도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마지막 남은 초등생활에 대한 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무중 기자. 네, 광무중 기자입니다. 그럼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엄중신님, 마지막 남은 초등학생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60일 남아서 아주 슬프고요. 김준 선생님을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지금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등학생 생활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더 바라는 점 있습니까? 아쉬운 점은 없고요. 더 바라는 점은 선생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초등학생 생활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시내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아주 막 싸돌아다니면서. 네, 그럼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남은 학교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한 게 없는데 금방 끝나가지고 또 아쉽네요. 네, 부모님께서 말하겠습니다. 이번 초등학생 생활에 이루지 못한 거니까 조금 더 책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그걸 귀찮음으로 인해서 안 해서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초등생활이 끝나고 내년에 다른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올해 못 잃은 책 읽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네, 교수님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김현진 기자입니다. 그럼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원님, 마지막 남은 초등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가 1학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벌써 2학년과 마지막이 되어서 이번 초등생활에서 이루지 못한 점이나 어떤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동원님, 이번 초등생활이 끝나고 내년에 다른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과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있습니까? 이제 60일 남은 것 같은데 너무 슬프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깝고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더 바라는 점 있습니까? 더 바라는 점은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은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다는 점? 그래도 중학생이 된다니 뭐 응원하는 마음이지만 초등학교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점이나 내년의 목표 같은 건 있습니까? 올해 이루지 못한 것. 사실 코로나 없었을 때는 커뮤니티 파티를 되게 좋아했는데 커뮤니티 파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내년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내년 지사생이라는 커뮤니티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